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TV 2019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너무 많이 고생들 하시고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이따가는 우리 시청자들이 뽑은 올한해 뉴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 그런 것들 좀 들어보는 시간은 12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는 소감을 어제 밝혔죠. 국민들을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이제 공수처법 통과를 국민들에게 어떤 요구에 의해서 검찰이 국회가 움직였고 그래서 공수처가 통과됐다 이런. 우리 청와대에서도 우리 촛불 국민들의 굉장한 힘을 느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지만 조국 장관님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순간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죠. 그래서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 그래도 가끔,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님에게 요즘 기쁜 일이 전혀 없겠죠. 그러나 그래도 본인들의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의 힘과 국회의 노력으로 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1월 6일 정도로 우리가 디데이를 잡고 있죠. 그것만 조속히 통과되면 완벽한 이제는 검찰의 권력을 해체시키는 시작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조국 장관을 어떤 혐의를 11개로 오늘 기소를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리 개검이라 그래도 조국 장관을 구속까지 영장을 쳤지만 더 이상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불구속 기소로 11개의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를 한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126일간 털어도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조국 장관 그리고 별건의 별건 수사 너무 뻔뻔하고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제가 나올 때까지 터는 그런 수사를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은 더욱더 단합할 수 있었고 검찰이 왜 개혁돼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지금 보면요. 나중에 분명히 이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인권 침해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검찰도 앞으로 잘못된 수사와의 관행과 잘못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는 그런 검찰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126일간 검찰은 미친 듯이 칼자루를 휘둘렀지만 그 칼은 본인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청와대가 강하게 여러분들 반격에 나섰죠. 조국 수사 결과 태산 명동의 서일필 더 이상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 수사 결과가 너무 옹색하고 수사 의도마저 의심이 든다. 청와대는 3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을 11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에 대해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었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이례적인 것이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가 너무나 옹색하다.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흠집이 날 것을 날 검찰이 이따위로밖에 어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결국은 별건의 별건의 먼지털이시 그리고 11개의 어떤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이제는 칼자루는 어디로 넘어갔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원으로 넘어갔죠. 이제는 언론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저는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를 보면서 가장 언론이 잘못된 거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검찰이 흘려주는 언론 보도를 뭐죠? 피의 사실 공표를 받았으면서 마치 그게 확인된 것 같이 사실인 양. 제가 늘 여러분들 조국 사태를 검찰 사태를 보면서 가장 안쓰러웠던 게 뭐였냐면 언론 기자들이 가야 할 곳은 검찰청이 아니라 나중에 재판정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이 부딪히면서 싸우는 양쪽의 얘기를 들으고 그리고 재판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기자들이 본인들이 검찰의 주장이 허구맹랑한다든가 변호인의 변론이 굉장히 논리가 없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은 무슨 짓을 했어요? 대한민국 법에도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들을 모든 것을 말살한 채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마치 죄가 있는 것 마냥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100만 건이 넘는 기사를 쏟아냄으로써 조국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가족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검찰도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찰발 기사를 쓸게 아니라 기자들이 가야 할 곳은 법정이에요. 법정에서 피의자와 검찰의 아니 검찰과 변호인단의 그 대립 과정에서 기자들이 현명하게 보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더 이상 언론들은 본인들이 발빼기를 요즘 하고 있는데 언론은 언론 플레이보다는 국민에게 상식적인 법원의 취재를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당 입장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 해체가 시작됐다. 극단적으로 충돌을 피한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어제 선거법 처리할 때 여러분들 제가 왜 선거법보다 공수처법이 더 쉬울 거다라고 얘기했냐면요. 선거법은 당장 내년에 어떤 자유한국당의 밥그릇이 달린 일이잖아.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은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 그래서 자기네들의 밥그릇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는 일에서는 결사항전을 하죠. 그래서 선거법 할 때는 막 단상 점거하고 난리를 쳤죠. 근데 어제 보세요. 공수처법 통과할 때 자유한국당이 퇴장을 해버렸죠. 자유한국당 퇴장하니까 국회가 얼마나 여러분들 잘 돌아가는 거를 볼수 있었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퇴장하니까 저렇게 국회가 국회다울 수가 없어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없이 일사천리하게 민주당과 4 플러스 1 정당들이 어제 공수처법 통과시키는 거 보고 야, 저게 진짜 국회가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없으면 얼마나 국회가 잘 돌아가나.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그쵸? 내년에는 꼭 자유한국당이 없는 국회를 보면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 수준에 맞는 국회를 볼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는 자유한국당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정말 여러분들 어제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났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공수처법 아니에요 정말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정말 안 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수처법이 몇 번을 시도한 것 중에 이번에 통과됐나 우리 아이엠피터님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보세요, 여러분들. 역대 정부 공수처 논의 이거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 누나부대들 시력이 좀안 좋으셔서 제가 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에 법무부 주도로 대검 중앙수사부 기능 대체, 수사검찰청 도입 추진을 했는데 이것도 무마가 됐죠. 2003년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부터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검찰과 별개 독립수사기구 신설 방향도, 이게 공수처였어요. 검찰과 별개 수사 독립구구가 바로 공수처였어요. 이명박 2010년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별소위원회를 단위로 특별수사청 신설 합의.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다 합의를 상설특검 했지만 논의에 그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9년 네 어떤 시도됐던 검찰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을 여야 할것 없이 검찰의 권력은 너무 방대하다라는 공감대는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검찰의 이제 합법적인 통제수단인 공수처가 설치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뭐 박범계 의원님도 20년을 기다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이 생각납니다 민주국민들 정말 위대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박범계 의원을 한번 모실게요 네, 박범계 의원님 한번 모셔갖고 우리 GGB 예, 시사타파 TV GGB 스튜디오에서 박범계 의원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 요즘 박범계 의원님 한번 모셔갖고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그러니까 율사들 좀 모셔갖고 좀 여러분들에게
변호사 뭐 백혜련 의원도 한번 모시고 이재정, 백혜련 이렇게 민주당 사법 사개특위 의원들 좀 특집, 민주당 사개특위 의원들 특집으로 해갖고 하나 좀그 모셔갖고 할수 있도록 할게요. 그다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2020년 국민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 인사 함께 잘 사는 나라 향해 나아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0년 국민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밝혔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날 SNS에 올린 새해 인사를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를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굳굳이 이겨내며 소중하게 튀어낸 변화의 싹을 새해에는 확실한 성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따뜻하고 뜨거운 국민들이 있어 늘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함께 잘 사는 나라,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또 중요한 거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러분들 이게 좀 이례적인가요? 원래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이제 인준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뭐 10일 단위, 5일 단위, 짧게는 3일 단위가 있어요. 그쵸? 10일 단위, 5일 단위, 3일 단위. 그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만약에 재송부 시한을 정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그 재송부를 해갖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 불발을 해달라, 국회에게 시간을 좀 주는데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밖에 기한을 안 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그 30일을 오늘 그 재송부를 요청을 해갖고 1월 1일까지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원래는 한 10일 정도 줘갖고 좀 시간을 이렇게 주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하루 줬어요. 딱 하루 줘갖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회는 마비됐다. 국회는 마비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를 시간 끌 일이 아니다 그래갖고 바로 1월 2일 날 임명이 될 거예요. 근데 언론은 임명 강행이라고 하겠죠. 예, 언론은 임명 강행.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으로, 이건 강행이 아니라 대통령, 여러분들. 대통령이 인사권을 쓰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강행. 맨날 이렇게, 그냥 임명 절차를 밟을 뿐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이렇게 속전속결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지가 재천명한 거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원래는 국회 상황에 따라서 재송부 기간을 10일, 5일, 3일 등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대부분 뭐 3일을 주든가 5일을 주든가 10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하루만 부여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여야 대립이 굉장히 심각하고 국회가 자유한국당이 총사퇴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재송부 기간을 넉넉하게 주지 않고 오히려 새해에 바로 2일 날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하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처리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힘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 가장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제가 했던 얘기 저거 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검찰이 아무리 저렇게 힘들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해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희망을 잃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그쵸? 대통령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라. 이게 바로 대통령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쵸? 인사를 조져버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은 반드시 오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우리가 싸웁시다. 바로 이거예요.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임명하고 공수처 통과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검찰 인사를 단행을 하겠죠? 그러면 인사와 공수처, 그리고 돈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개혁안을 만들면서 이미 법무부는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어느 정도 이뤄내고 있고, 지금 이제 돈 없죠.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휘둘렀던 돈 예산안마저도 법무부에서 비검찰 출신이 맡고 있죠. 인사이동으로 통해서 윤석열의 수족은 날아가죠. 윤석열은 최악의 검찰총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의 시간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구지리 같은 소리는 하지 말아라. 무슨 윤짜장 파면하라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아라. 윤석열은 저렇게 대통령이 뭐하러 파면을 합니까? 지가 최악의 검찰총장이 되면서 스스로 사퇴하면 사퇴하게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윤석열은 지가 후배 검찰들 앞에서도 면목 없고, 국민들한테도 면목 없고,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어야지, 무슨 대통령이 이제 와서 윤석열을 파면하면 그 꼴이 좋아요? 윤석열 파면하라는 모질 같은 소리 좀 우리 방송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하러 윤석열 파면합니까, 지금? 안 그래요?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을 뭐하러 파면해갖고, 무슨 정권이 검찰총장, 찍어 눌렀다. 이런 소리 뭐하러 듭니까? 스스로가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가 검찰총장이 있으면서 공수처 통과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돼갖고, 검찰 쑥대밭되고, 후배 검사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검사가 되는 것이고, 뭐하러 여기서 파면해갖고, 왜? 윤석열이를 영웅화 시켜주고, 수구 세력들에게 영웅화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만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하러 정권이 윤석열을 파면하고 그런 짓을 해요? 윤석열, 저런, 배신자 새끼를 뭐하러 우리가 영웅을 만들어줘요? 윤석열은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퇴장을 해도 비참하게 만들어야 되지, 윤석열이가 마치, 문재인 정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다가 처절하게, 산화한, 그런 검찰총장을 만들면 안 돼요. 저는, 지가 시작한 이 검찰의 난, 결국은 윤석열이가 모든 걸 짊어지고 스스로가 사퇴하든지, 검찰 안에서도 불만이 제기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단 고위직 검사부터, 고위직 검사들의 인사부터, 그러니까 고위급들만 날리면 사실 밑에는 깨갱이야. 생각하시면. 생각해봐요. 공무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인사권이에요. 그쵸? 공무원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인사권이에요. 뭐 한동훈이든 누구 뭐 박찬호든 이런 새끼들 전부 저따가 연수원이나 이런 데딱 보내고 진짜 의지 있는 지방에서 평생 지방에서 서울중앙지검 못 올라오는 지방에서 의로운 검사들 올려보내 갖고 딱 중앙지검을 찰 경우에 윤석열이는 그냥 수족 다 잘린 힘없는 검찰총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여튼 대통령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태까지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당하고 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야. 문재인 대통령 성격이 나 때문에 조국이 저렇게 당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어떻게 해질 수 없는 거. 과거 같으면 대통령이 검찰총장 불러다가 싸대기 때리고 조인트 까면서 너이 새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라도 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밤잠을 못 이루고 내가 대통령에 있으면서도 내가 제일 믿었던 조국의 아내마저도 감옥에 있는 이 현실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조국이 감내해야 될건 감내하는 거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젠간 조국 장관에게 뭔가를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문재인 무능하다,
권력을 줘도 못 쓴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결과론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은 시원했겠죠. 조국이 당할 때 나서갖고 검찰총장 날리고 막 그랬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아니죠. 대통령도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민주주의예요. 최동욱 잘랐다고 박근혜 욕하는 인간 없다. 최동욱을 누가 잘랐는데? 어? 최동욱 누가 잘랐어? 모질이야? 최동욱은 스스로 사퇴했어. 여러분들, 최동욱이 박근혜가 날렸어요? 최동욱은 조중동과 국정원이 동원돼서 스스로가 사퇴한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국정원을 동원하고 언론을 동원해서 윤석열을 캐갖고 윤석열의 비위를 폭발을, 그게 민주주의예요?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요. 박근혜가 최동욱을 날린 거 없어요. 대통령도 못하게 하는 게 대통령도 할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민주주의예요, 내가 보면. 대통령도 권력을 잡았지만 할수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민주주의고, 조금 속도가 느리지만, 조금 답답하고 속도가 느리지만,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그게 문재인이고, 그게 노무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을 쓸줄 몰라갖고,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본인들을, 대통령을 숨어준 사람들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전부 좌천시키고 할수 있었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검사와의 대화에서 본인을 망신을 주고 모멸감을 줬던 그 검사들을 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정신이 위대한 것이고 그 노무현 정신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멸감을 줬던 검사들을 본인이 권력을 쥐고 있다 그래갖고 하나하나 처단하고 날렸다 그러면 노무현 정신은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노무현이 위대한 것은 권력을 쥐고도 대통령이 못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대통령도 견제받는 권력이고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저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이번에 봐봐요. 저는 대한민국의 권력 기관들이 정말로 이제 하나하나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과거 같으면 국정원 기무사를 동원하면 여러분들 검찰이 왜 이렇게 이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펼치고 난리쳤는지 제가 늘 얘기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권력 기관 국정원 기무사 검찰이에요. 그렇죠? 국정원은 이미 해체됐다는 걸 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은 이미 해체됐고, 기무사도 해체됐다는 거를 검찰의 난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볼수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해체시키지 않고, 기무사를 해체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검찰은 저렇게 까불지도 못했어요. 대한민국의 제일 나쁜 악의 집단을 국정원과 기무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끔 해체를 시켰기 때문에, 검찰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휘둘렀던 거예요. 마지막 나쁜 놈. 제일 나쁜 놈두 명을 먼저 권력과 어떤 그 기능들을 해체시켰더니 세 번째 나쁜 놈이 지가 왕이 돼갖고 지가 지금 칼자루를 휘두른 거예요. 그 휘두른 거를, 생각해 보세요. 검찰은 국정원과 기무사가 살아있었으면 이 새끼들은 쪽도 못 썼어요. 근데 이렇게 검찰이 난리칠 때 국정원이 뭔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무사가 막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국정원과 기무사는 나쁜 조직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그쵸? 과거에 검찰이 이런 짓거리 몇번 하면요. 국정원 기무사가 뒤를 캐고 검찰 뒤두새도 모르게 변사체로 발견돼요. 기억하시죠? 박근혜 정부 때 검사들 이상하게 막 죽어나갔어요. 국정원 기무사가 동원되면요, 검찰 마음에 안 드는 애들 하나 납치해갖고 번개탄 피워놓고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들이 쪽도 못 썼던 거예요. 국정원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어요. 기무사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얘네들은 정말 국정원과 기무사가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난리 못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이나 기무사를 부활시켰어요?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없어져야 할 상대들이니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하면서도 국정원의 그 모습 어디서도 못 봤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뭔가가 검찰을 흔드는, 외부 세력들이 흔드는 모습 아무것도 못 봤잖아. 국정원 아무것도 국내 파트에 개입을 안한 거예요. 기무사가 뭐 하는 거 봤어요?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만큼 정권이 위기가 처하고 정권이 당하고 있지만 그런 권력들에게 유혹에서 벗어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통령인 거예요. 국정원 국내 정치 파트 없앴죠. 기무사 해체했죠. 이제 남은 검찰, 민주적 통제 장치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하면 대한민국 악의 축,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앞으로 이들이 할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검찰은 대한민국의 세 번째 나쁜 놈들이었는데 가장 나쁜 놈들 하나 둘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 손 못대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쁜 놈 최후의 검찰이 이번에는 개혁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대통령에게 권력을 줬는데 조국 하나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시고 답답하다라고 많이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고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런 위기 때 국정원을 동원하고 기무사를 동원했던 이명박근혜와 정말 문재인 정부는 권력을 잡았어도 나쁜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대통령으로서만 할수 있는 일만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게 대통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대통령이 할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고 그걸 못한다 그래서 답답하다 그러면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로 퇴임 이후에 나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고 퇴임 이후에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진정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라 그러면요. 대통령을 끝까지 믿고 지지하고 저게 문재인이고 저게 문재인의 국정 운영이다라고 끝까지 믿어주셔야지 대통령이 할수 없는 일까지 여러분들이 강요하고 월권을 바라면은 그건 대통령 자리를 놓고 나면 언젠간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에 출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게 과연 대통령을 지키는 길인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좀 답답하고 속도가 느려도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1년 차부터 꾸준히 개혁을 진행해 와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결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할수 없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그게 국정 운영을 잘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아갖고 이것저것 다 쳐내고 했다. 그건 대통령으로서 할수 없는 일도 대통령이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난 대통령이 됐어도 할수 없는 일이 많은 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답답했었지만 이제 가시적으로 결과들이 이제 집권 3년 차 지나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통령 믿고 끝까지 가시라. 끝까지 믿고 지지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